내 생각을 했어, 여보? 그럼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보. 이게 이제 도파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행복 물질을 만들어 놨다고. 그 유전자로. 그리고 이제 도파민 또 뭐 하냐 하면, 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 상태까지 가도록. 그래서 도파민이 잘 나오면 춤이 덩실덩실 추죠. 그래서, 근데 도파민이 잘 나오면 또 걸음걸이도 유연해집니다. 이게 되면 도파민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 마음도 변해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도파민이 잘 나오면 그래 이렇게 돼요. 그 유전자의 활동에 따라서 이 성격도 다 달라지는 거죠. 체질도 성질도.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 뇌는 이 도파민만을 생산하는, 엔돌핀만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도파민만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고, 더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적당히 잘 나오면 참 좋죠. 그게 조절이 잘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뇌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참 희한하죠. 아니, T세포가 어떻게 할까? 그건 초인간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T세포가 도파민 뇌세포, 우리 의사들이 뇌를 제가 봐도 잘 몰라요. 어느 게 도파민이 생산하는 건지. 근데 이것들이 떠올라서 도파민 생산 T세포만 골라서 다 죽. 그럼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파킨슨스 병에 잘 걸릴까? 로맨틱 저리 가라는 사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마누라한테 한마디를 해도 여보 오늘 힘들었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옛날에 저처럼 마누라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서 쉬라 그랬잖아. 말은 맞는 말이지. 내가 쉬라 그래도 안 쉬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몸살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말은 맞는데 그거 틀렸어요. 몸살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줘야 빨리 유전자 켜져서 낫는다고. 그런데 당신은 말이야, 당신 내 말 들은 적 있어? 우리 장모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몸살이 나. 그리고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해. 내가 좀, 그럼 내가 옆에서 들으면, 엄마! 또 이랬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집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인간관계를
당신이 안 쉬어서 이렇게 몸살 났잖아. 그 말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원칙에 어긋나니까? 사랑 원칙이 아니야. 사랑은 말 안 들었으면 그걸 공격하기보다는 뭐요?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그래야 고쳐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있는데도 안 고쳐지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파킨슨 지병에 많이 걸리냐면, 하나님은 내 뇌세포 속에 도파민을 생산해서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놨어. 그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왜 사용을 안 할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아, 이거 여자들한테는 부드럽게 하면 안 돼. 왜? 자꾸 부드럽게 했다가는 뭐요? 겨울나, 겨울나. 그래가지고 그 권위주의적으로 눌러야 돼. 그래서, 뭐, 조금만 트집만 있으면, 말을 더! 여러분아. 그러면, 도파민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 안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바라는 영이 무슨 영이요? 악령이지. 그래서 참 내가 악령의 말을 잘 듣거든. 그럼 맨날 뭐 입만 벌렸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강력하게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선택에 따라서 T세포가 아, 이 사람 도파민이 필요? 없다. 우리 가서 올라가서 그 쓸데없이 도파민 세포 사용하지도 않는 거 괜히 유지 관리비만 나간다. 네. 그래서 그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도파민 약을 먹어요. 그래서 참 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은 결국은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걸레질을 하려면 무슨 약으로 걸레질을 할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즉 면역 억제제라는 것은 결국 T 세포를 어떻게 하는 거요? T 세포를 약화시키는. 그럼 T세포를 약화시키면 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도 결국은 알고 보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T세포가 다시 옛날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 걸린 사람 T세포도 옛날에는 정상이었어.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되면서 내가 자꾸 부정적인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내 T세포의 유전자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 깨닫고 아하 그랬구나 맞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 지금부터 행복하게 내가 지금부터 웃자. 그래서 노래 부르고 예.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이제 그러면서 내 선택을 완전히 부정적 선택으로부터 악령의 선택으로부터 뭐예요? 성령의 선택으로. 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대. 그러면 T세포들이 속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예. 네. 요새 뭐 좀 바뀌는 것 같아. 어, 나도 그래.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T세포들이 회의를 해요. 어, 옛날하고 다르다. 어, 그러면서,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싹 나버려요. 아,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복 얘기를 보면 거기에 신미정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이쁘장하고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네 또박또박 뭐 그렇죠. 또박또박 이쁘게. 애교를 넣어가면서 어. 하는데 자가 면역 투성이에요. 루푸스라는 병.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공격해. 그래서 콩팥도 공격하고 간도 공격하고. 왜? 간 속에 콩팥 속에 모세혈관들이 많잖아. 그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 대장이 자꾸 헐어. 궤양이 생겨. 왜 T세포가 공격해? 그리고 이제 그 T세포가 또 골수를 공격합니다. 골수를 공격하면 그 골수 안에서 여러 가지 혈액세포들이 생산되는데, 그걸 자꾸 공격을 하니까, 골수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돼요. 그래서 소위 혈액종양, 임파암, 뭐, 백혈병,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사모님도, 그래가지고, 혈액종양, 백혈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뉴스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 되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생각이 뭐예요? 네, 달라지고,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들을 잘 구비해주니까, 한 6개월 걸렸죠? 만에 완전히 다 나버렸어. 예, 아니.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는 병 낫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뉴스타트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도록 그게 그 길이 마련돼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무인도예요. 그런데 한 엄마 거북이가 이곳에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어요. 50일 전에. 50일 전. 그 엄마 거북이는 괌에서 왔어. 괌에서 왜 일로 왔을까? 여기서 30년 전에 엄마 거북이 태어난 곳이야. 여러분, 연어도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잖아. 거북이들도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새끼들을 낳았어요. 50일 후에 알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났어.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 안 하니까 이상한 거지. 이상할 거 없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왜 바다가 어딘지를 저것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 뭐가 바다인지 얘들 알아요, 몰라요. 바다라는 게 뭔지 산이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어서 지금 방금 태어났는데. 그럼 태어나자마자 아, 저쪽이 바다구나. 그러고 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 태어나니까 무조건 뭐예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보니까 거기가 자기들이 와야 될 바다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들이 알아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거북이들을, 새끼 거북이들을 바다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얘들 중구난방으로 자기를 마음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 뭐 다 죽어버리지. 네. 그럼 이 바다로 가요. 가서 이제 헤엄을 쳐. 근데 수영 레슨도 안 받았어, 얘들이. 아시겠죠? 얘들은 뭐밖에 몰라? 걷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다 물이라는 건 만나본 일도 없어. 그래서 이제 좀 가니까 철파덕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요? 수영이 돼.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예, 예, 예. 그래서 헤엄쳐서 갑니다. 헤엄쳐서 가요. 가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뭐 요렇게 돼. 이 거북이 새끼들은 왜 요렇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요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 그 상어가 근처에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저 상어 본 일도 없어. 그런데 저절로 뭐예요? 그렇게 돼.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저쪽에서 한 놈이 잡혀먹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딱 오므려가지고 헤엄을 안 치고 나무 토막인 것처럼 물에 동실동실 뜨면 상어들이 나무 토막이죠. 안 잡아먹대요. 그 고른 거는 거북이 얘들이 알아서 할 수는 없고, 그 누가 알아서 해줘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병 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이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미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럼 나한테 배가 살살 고파져. 뭐를 먹어야 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들은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요. 뭐를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알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알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헤엄치 가다 보면 뭐 눈앞에 뭐 물고기들이 휙휙 지나가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헤엄쳐서 가다 보면 저 멀리서 떼를 지어가서 수천 마리의 해파리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땡겨!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파리인데 먹어보니 한 번도 없는데 저게 맛있어 보인다니까 땡겨요. 기린이 칼슘이 부족할 때는 뭐가 땡기듯이 죽은 동물의 뼈가 땡기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뭐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뭐 11조 잘 내면 천국 보내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먹는 게 자꾸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절 먹다가 이뉴식을 먹다가 이렇게 애기도 타고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거북이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거북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거북이는 엄마도 동행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종착역이 얘들이 어디로 가고 있게? 괌으로 갑니다. 엄마 있는 대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자연히 데려다 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딱 이 사진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허덜 말어. 자, 걱정을 허덜 말어. 자.